읽어주는 교과 제6과 내가 일어나는 때에 2월 10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6시 4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시편 12편 5절. 우리만 악과 불의와 억압이 만연한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니다.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든 간에 시편은 이 세상과 우리의 시대 그리고 시편 기자들의 세계의 폭력과 압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다. 주님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그 길을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오래 고통받으시면서도 큰 인내로 진노를 참으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적절한 때가 항상 인간의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의와 공의를 보좌로 삼으시는 창조주만이 당신의 주권적인 심판으로 세상에 안전과 번영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억압받는 자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언젠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시편 기자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강조한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은 우리를 압제하는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느끼기. 하나님은 어려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선한 계획을 따라 응답하신다. 행하기. 나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때와 방식대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맡긴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이런 일은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2. 하나님은 왜 자신을 권능의 전사로 표현하십니까? 3.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 하나님께서 왜 인간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5. 원수들을 향한 시편 기자의 분노와 그들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6. 하나님의 심판은 왜 성소에서 이루어집니까? 성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7. 주께서 일어서시겠다는 말은 시편 기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시편은 불의와 억압이 만연한 시대의 어려움과 그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다. 인간이 기대하는 때 방법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주권을 보이실 것이다. 억압받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악인은 심판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에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는 선하게 응답될 것이다.